오, 이게 수출용 그릴인가 보네. 밑에도 있네. 와,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이렇게 네피에 들어가니까 정말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심피님, 얼굴이 틀려졌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 수출용 그릴인가? 아니요, AP 그릴. 아, 국내 생산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8,000만 원대 차량인데요. 평소에는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차박을 할 수 있는 완전 풀 작업 내용,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차량입니다. 자, 요즘에 뭐 봄 시즌에 차박 열풍, 그리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나름 황제 차박 6인승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완전 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담아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보이는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앞에 이렇게 그릴만 싹 바뀌었는데, 오, 분위기가 나름. 그리고 바디 킷, 사이드 스텝, 그리고 상부에는 아트원의 자랑이죠. GFRP 재질의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루프가 전혀 틀립니다. 디자인도 틀리고 재질도 틀리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하이루프 일체형 피아마 F45 S260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고요. 자,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는데, 심피님 이쪽으로 가시고 내가 운전석으로 갈게요. 운전석으로. 자,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승차를 했습니다. 자, 신체 조건부터 얘기할게요. 제 키는 73, 몸무게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한 번도 카니발 운전석에 앉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도 안 뜯은 신차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고, 왜? 다 팔리니까 우리 데모카 넣기도 바빠요. 이제 데모카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심피님? 그리고, 와, 목 쿠션 너무 평고. 현재 시트는 순정 상태입니다. 물론 디럭스님이시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냉온 커블도,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죠. 냉, 겨울에는 온, 한 번 더 누르면 오프가 되는 냉온 커블도도 이렇게 두 개 앞에, 그리고 후석 쪽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렬에는 아트원의 자랑이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 하나 딱 실행을 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개인용 핫스팟이 연결돼, 광고 뜨네. 자, 일렬 쪽 편안함, 제 신체 사이즈에 넉넉한 공간과 이렇게 대시보드, 여기까지는 순정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온 커블도 제가 장착을 했고, 보조 모니터가 장착된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차분히 하자고요. 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아트원을 처음 아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2열로 제가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2열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컬러가 안 나오죠.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는데, 아트원에서는 코튼 베이지도 새들 브라운도 모두 다 수용한다는 사실.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제가 앉았습니다. 딱, 어우, 정말 목 쿠션은 정말 대박, 편해요. 그리고 공간감. 뭐 요즘에 EV9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종 비슷한 금액대의 차종이 있는데, 공간감은 넘버원이죠. 카니발이 이렇게 순정 상태에서 넓은 공간감이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이 있어서 쉽게 핸드폰 등을 수납할 수가 있고, 이 2열 시트는 사실은 개조된 시트예요. 어떻게? 스위블링 시트로. 근데 스위블링 회전 시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레버로 이렇게 전후 이동이 되죠.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됩니다. 부드럽게 좌우 이동이 되고, 더불어 이렇게 회전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 기능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표님? 뒤보기, 뭐 이렇게 다 바닷가 풍경 볼 수도 있고요. 더불어 이 회전 시트는 가장 중요한 게, 회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원래 순정 높이랑 동일하다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허도 출원 중에 있다는 사실. 자, 2열 쪽 시트 살펴봤고요. 본 차량은 황제 차박 6인승 시트라고 그랬죠. 자, 3열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죠.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더불어 릴렉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본 버튼을 딱 누르면, 우와, 정말 편타. 릴렉션 기능. 이 상태에서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 심피디님. 이거 아무리 우리 데모카지만 이건 아니야. 발을 올려놓는 것은. 이 상태에서 발을 회전 시트에 딱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비춰줘봐요. 뒤쪽이 얼마나 편한가. 물론 등판 조절은 얼마인지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3열에 3점씩 순정 안전벨트를 딱 메고 장거리 간다 하면은, 나는
뭐 의전용이 따로 없네요. 예, 이렇게 승차 모두 릴렉션 시트가 있고 일반 시트가 있어요. 두 가지 침대 시트가 있는데 현재 일반 시트는 또 어마어마한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다는 걸 밝혀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알아요. 황제 차박, 황제 시트 하면 바로 아트원이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있는데 뭐죠, 심표현님? 스타라이트. 요즘에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에 보면은 이렇게 스타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천장 쪽에. 근데 아트원에서도 요번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을 적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이 부분에 스타라이트를 다 적용을 했더라고요. 아트원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에 좀 했어요. 이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멋있어요.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뭔가 다름,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트원의 장점은 뭐냐면 이 바로 내피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고 너무 예뻐요. 잡소리 안 나고 AS가 없는 내피가 자랑이죠. 게다가 이렇게 은하수 조명을 쫙, 오우 부드럽다. 뭐 손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손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센터 및 앰비언트 조명과도 이렇게 조화가 이루는데, 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소리에도 반응을 해요. 자, 이렇게 음악에도 반응을 하고, 사실은 제 마이크, 제가 아트 원 하면은 이렇게, 즉 예를 들면 노래 한 곡 할 때는 같이 반응을 하겠죠. 뭐 이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트원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일명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이 이렇게 목소리에도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드로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앞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문진 출고 차량은 그냥 100% 넣죠. 심표현님 너무 예쁜데. 네, 100% 들어가. 신차 계약 시에는 뭐 돈 안 받겠습니다.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말 새로운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트원은 이 모두가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여름에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 또 뭐가 있죠? 앞쪽에 모니터 잘 비춰질라나요, 스피님? 야, 이 스타라이트가 들어가니까 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모니터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고요. 한번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어주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가능하고, 후석에서는 이렇게 커서 리모컨으로 가볍게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기타 등등 설명을 하면 힘들어. 하여튼 유튜브 하나 실행해놓고 그 다음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뭐 3시간 정도는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요 스피커, 자체 스피커 여기 있어요. 하나, 두 군데 충분히 소리 키워서 들으면은 뭐 차분히 차박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도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늘 설명할 때 기존에 많이 보셨던 분들, 사실 우리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목소리가 뭐라고 할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데요. 왜냐, 그만큼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를 하러 오시면 저희는 할 게 없어요. 다 알고 오시니까. 품목. 그리고 본 차량은 완전 풀옵션인데, 뭐 사정에 따라서 난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다 마이너스 옵션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그냥 뭐 8천만 원이면 뭐 벤츠 E클래스 값인데 그냥 갖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다 옵션 선택 가능하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의 원단은 베이지 원단 선택했고, 사실은 차단 효과가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기, 환기,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가 있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남더라고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어떻게 보면 차박의 필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당연히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설명드리지만 뭐 이렇게 회전시트 되니까 이 실내가 다 문을 테일게이트까지 닫고 카페 연출을 할 수가 있고, 후석에 냉온커블도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스커피 딱 한 잔 하면서 이렇게 바닷가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은하수 조명 스타라이트는 밤에 더 끝내줄 것 같아요. 잠잘 때. 그죠? 네. 자, 이렇게 1열 쪽과 2열의 스위블링 회전 시트,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보여드렸고요. 아직 멀었어요, 설명.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네. 후속으로 가서 또 다른 거 설명할게요. 후속으로 가시죠. 아, 그나저나 후속으로 가기 전에 유튜바닥 설명 안 해서 나 신발 이렇게 들고 다녀, 이렇게. 왜냐, 유튜바닥이. 자, 유튜바닥은 늘 설명하지만 실제. 정말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해야만이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큰일 날 뻔했네. 빼먹었어. 그리고 색상도 뭐 로브랑 다크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헤링본 스타일까지 접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빼먹을 뻔했어. 후속으로 가시죠.
후석 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후석 쪽에 설명할 거는 바로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도 쫙 들어오죠. 예, 전기장치 좀 더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완벽 해방, 완벽 차단 효과가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을 했고 바로 옷걸이 봉. 이 사람들이 이게 옷걸이인지 아니면 낚시 뭐 이렇게 그 보관함인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뭐 사용하기 나름이죠. 수건걸이 하면 되고 그죠? 예, 여기다 뭐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램프 같은 거 끼워줄 수도 있고 차박할 때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옷걸이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사실. 자 그리고 후석 쪽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은 이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일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쫙 밀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뒤로도 밀리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3세대 카니발도 마찬가지, 4세대 카니발도 싱킹 시트를 드러내면 이런 공간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차종에서도 구현할 수 없는 그 공간에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 장치, 에바스페커 가솔린 무시동 히터, 그리고 손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되는데 사실 휴즈 점검하는 일도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신피디님? 그리고 나머지 공간도 있네요. 딱 닫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침대 시트 많은 분들이 시연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트원의 전동 침대 시트 일반형과 릴렉스형인데 이쪽으로 비춰주시죠, 신피디님. 이쪽에서. 자, 침대 시트 시연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인승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기능도 있어요. 4인승 같은 경우 메모리로 하면 한번 딱 터치하면 계속 내려가겠죠. 하지만 6인승은 혹시나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잠깐 이 정도로 뭐 잡고 있는 건 일도 아니죠. 자 그리고 자주 설명합니다만은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안 되죠. 왜냐 승차 모드에서는 방석 앞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뒷부분 내려오고 이거를 딱 버튼 눌러서 당겨주면은 뒤쪽으로 쭉 오면서 정말 완벽한 수평계를 갖다 놔야 돼요. 사실은 네. 완벽한 수평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됩니다. 게다가 언더 서포트도 펼칠 건데요. 언더 서포트 버튼 그리고 가운데는 무슨 버튼이죠? 릴렉션 버튼. 즉 침대의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버튼, 릴렉션 버튼이고요. 본 버튼은 등판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침대 시트는 1650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도 물론 테일게이트가 당연히 닫힐 수가 있죠. 왜냐? 이열을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팔걸이로 사용하던 부품을 뒤쪽으로 부드럽게 빼주면 정말 부드러운데요. 이렇게 해서 딱 끼워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자체 사이즈는 1850 사이즈 그리고 2열이 회전되기 때문에 그 이상 키가 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취침을 할 수 있고 2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당연히 전체가 들어가고 테일게이트가 닫힌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장치 또 설명을 해야 돼. 이쪽으로 오시죠. 자꾸 위치 바꿔야 돼요. 자 전기장치 패널 종결이죠. 아트원에서는 황제 차박 시트가 거의 천여 대 이상 나갔어요. 근데 AS가 없다는 사실. 게다가 전기장치는 정말 예민해요. 자, 전기 부분 설명하는데요. 상부에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현재 인산철 배터리 100% 299A 표시를 하고 있고 메인 버튼 그리고 220V 사용할 때는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캠핑 등 버튼이 되겠고 이거는 뭔지 아시죠? 트렁크, 테일게이트. 즉 앞으로 가서 키를 찾는다든가 조작을 하지 않고 이 버튼만 누르면은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USB 아울렛 두 개 충전할 수가 있고요. C 아울렛, 여름에 선풍기 하나 돌릴 수도 있는 12V 아울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이 이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윈도우백 같은 거 하나 놓으면은 수납 공간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 자, 오늘은 뭐 이렇게, 그럼 끝이 아니에요, 심표현님. 여기서 끝난다 하면은, 뭐, 그렇구나. 뭐 차박, 뭐 6인승 평소에.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봄날에는 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딱 치고 제가 시트를 한번 밖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시트가, 전동 침대 시트가 밖으로 쭉 빠지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쭉 빠진 상태에서 꼬리 텐트 일명 리어 텐트를 딱 치면은 이 부분이 다 침실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열에는 엄청 넓은 또 레그룸이 생깁니다. 즉, 안에서 가볍게 차 한잔 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 꼬리 텐트 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보다 바로 이 일체형 사이드원이.
국내 최초죠. 하이루프와 일체형으로 사이드 어닝을 장착한 것은 아트원이 최초입니다. 물론 따라오시겠지만 어쨌든 이 어닝 부분이 또 나름 이 차의 매력이죠. 그냥 8천만 원짜리 승용차 6명 탈 수 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박을 할 수 있는 전동 침대실 수도 있지만 외장 쪽에 바로 이것, 즉 8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 포함되는데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치는 것도 간단해요. 물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본 어닝은 메이드 인 이태리 피아마 F45S 260 모델이고요. 루프와 길이가 딱 맞기 때문에 주행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빼서 손잡이 차분히 내려서 이렇게 올려주고 한번 돌려주고요. 그리고 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다는,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차분히 부드럽게 돌려주고요. 이때 이 대는 앞쪽으로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옆에다 놓으면 걸리면은 혹시나 기스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리를 또 옮겨주고요. 이쪽도 다리를 옮겨주고요. 다시 어닝을 이렇게 부드럽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펼칠 때는. 언제까지 어닝이 이렇게 쭉 내려올 때까지 그 상태에서 반대로 감아주면 텐션이 유지가 되죠. 이때 이렇게 발을 다시 옮겨주고요. 그 다음 높이 조절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키에 따라서 옮겨주고 높이 조절 한 번 더 해주고요. 자, 이때 야외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팩을 아주 견고하게 박아줘야 된다는 사실. 웬만한 강풍에도 이 팩만 빠지지 않으면 견딥니다. 게다가 이렇게 어닝이 완성이 되면 바로 그늘 공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또 아트원에서는 어닝 월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죠. 자, 제가 측면 쪽도 있지만 우선 전면 쪽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어닝에는 홈이 있죠. 그리고 홈에 맞도록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걸 파이핑이라고 그래요. 일명 전문용어로 파이핑 된 부분을 홈에다 가볍게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쭉쭉 잡아당기면은 어닝 전면 프론트 설치 끝. 너무 쉽죠. 예. 그리고 사이드 쪽도 고리를 걸어주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면 쪽에 걸어주면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닝 지지대에 부착을 해줍니다. 참 쉽죠. 이거보다 쉬운 건 없죠. 밑에 쪽까지 이렇게 걸어주고요. 더불어 팩을 박아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팁.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닝 이렇게 펼쳐주면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 물론 이쪽도 벨크로를 매줘야 되겠죠. 매주고 지금 뭐 빠르게 돌리는 거 아니고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예. 역시 이쪽도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은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기죠. 자, 여기에서 그냥 테이블과 의자만 딱 내려놓으면은 뭐 이 정도면 폼 나지 않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8천만 원대 차량에 이렇게 차박, 그리고 평소에는 승차 6명이 할 수 있는 뭐 패밀리카, 세컨드카 개념으로 어떠신지 여쭙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 모빌리티쇼에 엄청난 인기 있었던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현재 계약도 많이 되고 출고 대기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스타라이트 은하수 조명, 네피에다 적용된 은하수 조명을 계약 시 바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 오늘의 부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 많이 봐주시면은 본 차량은 황제 차박 풀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주에 올라오는 차량이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자, 난 차박이 싫어. 의전용. 그냥 뭐 업무용으로 쓸 거야. 9인승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아르메스 전동 시트가 들어간 GV880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이렇게 레저용으로 패밀리카를 쓸 건지 아니면 의전용 VIP 럭셔리용으로 9인승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건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24 채널은 카니발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한테 항상 열려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금만 있으면 3만 명 넘어가주신 PD님 이게 바로 다 고객님들 덕이고 역시 신 PD님 덕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You 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